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입속에 나 있는 염증을, 그 통증 어마어마하잖아요. 뭐, 고춧가루, 뭐, 뜨거운 거, 입속에 염증이 닿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아픈데, 그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, 또 잠잘 때도 괜찮게 잘수 있는, 그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. 비프로폴리스예요. 이렇게 생긴 거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고요. 스프레이형입니다. 그래서 위에가 지금 아주 개판 났죠. 그래도 잘 쓰고 있어요. 이게 저희 집에 온지 대략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. 얘를 그냥 입에다 뿌렸어요. 처음에는 잘 모르고. 근데 그냥 입에다 뿌렸더니 얘가 다른 데 묻으면은 아주 끈적거려가지고 안 지워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도 꽤 많이 아파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면봉에다가 듬뿍 듬뿍 붙여가지고, 그래서 여기에 이 묻어있는 액체가 그 염증에 탁 닿는 순간 염증이 코팅이 돼요. 처음에는 따가운데 바로 코팅돼서 아무 느낌도 안 나면은 요걸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효과 개꿀입니다. 이 프로폴리스 효과 짱 좋아요. 아유, 또 말하는 동안 다시 좀한번 더. 액체를 넉넉히. 이렇게 딴데 튀면 진짜 안 지워집니다. 안 닦여요. 그럼 이제 저는 바르겠습니다. 고개를 드시오.